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본사를 옮기게 될 공공기관들은 이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에 맞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5차례에 걸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소개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16곳. 이 가운데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이 지난해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안에는 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나주로 옮깁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전파연구원 등 정보통신 분야 기관이 가장 먼저 틀을 갖추고 컨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기관도 올 상반기에 입주합니다. 최대 기관인 한국전력과 한전 KDN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4곳과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지원 분야 기관 대부분이 올 하반기에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개 기관이 들어오고 2015년도에는 3개 기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주변 상업용지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도 입주 일정에 맞춰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 광주 전남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